우엉 김치 한번 맞아요. 만들어볼까요? 맞아요. 네. 우엉은 또 조림 장아찌 뭐 이런 반찬을 해 드시는데 네. 오늘 별미 우엉 김치를 또 한번 만들어볼까요? 우엉으로 김치를 한다니까 좀 생소하고 네.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엉은요, 네. 너무 굵은 거 사오시면은 잘못하면 바람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너무 굵거나 너무 또 가늘면은 또 써주시기가 불편하니까 네. 한 이런 중간 정도? 예, 이런 거 사오셔서 네. 이거 이제, 흙을 씻어내시고 이제 칼등으로 이렇게 벗기셔야 돼요. 아하. 칼등으로. 왜냐하면, 껍질을 이렇게 깎으시면은 네. 여기에 우엉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다 버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칼등으로 이렇게 깎으시고요. 이렇게 껍질을 제거한 다음에 이건 금방 색깔이 가요. 그렇죠, 그렇죠. 갈변. 네. 그래서 빨리 식초물에다 담궈 놓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한 걸 우리가 껍질을 벗겨놓은 거 있죠. 네, 껍질을 그걸로 벗겨서 이제 한번 썰어볼까요? 썰어서 네.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껍질을 좀 벗겨 놓은 우엉인데요. 네네. 네. 그걸로 이제 썰어서 네. 식초물에다가 좀 담궈야지 색깔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네. 김치 담글 때는 이렇게 통으로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어서다서 썰으셔요. 이렇게. 네. 네. 먹기 좋은 크기대로 어서다서 썰으시고요. 네. 이걸 이제 식초물에 담글 거거든요. 네. 색깔이 뭐 변하지 못하게. 네. 아니면은 깍두기 같이 썰으셔도 괜찮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썰어서 식초물에 네. 담가서 갈변을 좀 막아놓고요. 네네.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뭐를 좀 해줘야 돼요? 데쳐야 돼요. 데쳐내야 돼요? 네. 김치를 데치는 것도 처음 보셨죠? 희한하네요. 왜냐하면 약간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네. 이걸 데쳐야지 씹히는 맛이 아삭아삭하니까. 아, 한번 익혀내주는 살짝만. 거예요? 살짝만. 네, 데쳐볼게요. 네. 물을 팔팔팔 끓이고요. 네. 이거 이제 건져야 되겠네요. 아까 이제 식초물에 담가놔서 색깔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네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넣고 한 5분 정도만 데쳐주시면 되니까 네. 우리는 이제 데쳐지는 동안에 뭐 네. 다른 거 이제 한번 썰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한 5분 정도 네. 흐른 물에 데쳐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자, 그 사이에 여기 들어갈 재료들 보니까 네. 가시랑 쪽파도 보이고요. 네. 네. 양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우엉을 어슷어슷하게 썰었으니까 네. 이것도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이제 짧게 한 2, 3cm 네. 이렇게 썰어주셔야지 우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썰어서 여기다가 잘 담아놓고요. 네. 그 다음에 쪽파도 조금 네. 송송송송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썰어주시고 네. 아주 끝부분 이거는 이제 안 먹고요. 네. 자, 쪽파도 썰어서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 썰지 말고 요만큼만 할까봐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좀 섞어볼까요? 네. 네. 자, 여기 들어가는 양념은 또 어떤 양념들이 좀 들어가는지. 별로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우리가 볼 하나 주시면 봤던 김치랑은 좀 네. 다르게. 이제 요거는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요. 이제 고춧가루. 네. 그리고 다른 보통 양념할 때 같이. 자, 고춧가루 넣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진 마늘 넣으시고 다진 마늘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다진 생강 넣고 이제 다 넣고 이제 섞어 주시면 돼요. 아니, 이거는 뭐 풀이라든가 네.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네요. 네, 왜냐하면은 담궈서 바로 드셔도 되고요. 반찬 같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젓갈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풀은 꼭 안 넣으셔도 돼요. 아하. 이제 젓갈 넣고요. 그 우엉 김치는 네. 진짜 별미 김치로 맞아. 반찬처럼도 드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엉이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서요. 네. 혹시 또 이렇게 조금 이뇨작용에도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도요, 우엉이 네.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맨날 그 뭐 간장 넣고 이제 졸여 드시기만 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김장철에 김치를 담가 드시면요, 너무 좋아요. 그 우엉하면 사실은 진짜 뭐 장아찌라든가 뭐, 네. 뭐 익혀서 먹는 그런 뭐 요리들만 생각을 했는데 네. 김치로 드시는 것도 참 그 특이하겠네요. 네네. 네. 네. 자, 네, 우엉 잘 끓고 있나요, 선생님? 네, 그러면 이걸 데친 우엉을 건져서요. 네? 찬물에다가 이거 보세요. 색깔이 이렇게 오, 그러네요. 깨끗해졌어요. 좀 익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건진 다음에 네? 이제 찬물에 좀 헹궈야죠. 김치니까. 네. 자, 이렇게 헹군 걸 물기만 쭉 빼서 바로 아까 양념 해 놓은 데다가 네. 쑥쑥쑥쑥 버무리시기만 하면요. 끝이에요. 야, 이거 참 생각보다 간단한 김치인데요. 네, 어렵지 않아. 네. 자, 이렇게 한 것을 또 건져야 되니까
볼을 하나 주시면 이렇게 물기를 뭐 쭉 빼야 되겠어요. 절이는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맞아요. 절이는 대신 이제 데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간단한 김치. 이렇게 이렇게 물기를 쭉 빼 두는 거예요, 이제. 네. 쭉 빼고요. 찬물에 이제 헹궜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양념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버리면 된다고요? 네네. 네. 네. 자, 너무 쉽죠? 그러네요. 이거 참 간편해서 좋은데 간편한 만큼 맛이 예, 맛이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쉽다고 이렇게 맛이 없을까?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우엉김치 한 번도 못 드셔보셨죠? 아, 못 먹어봤어요. 네, 이렇게 이제 색깔을 들이시고요. 아까 왜 우리 썰어놓은 다시랑 쪽파 그런 것들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겠어요? 자,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넣고는 이제 많이 주무르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쏙쏙쏙 섞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이제 지금 바로 드셔도 되고요. 이것도 이제 충분히 좀 익으면 우엉의 그 섬유질이 더 부드러워져서 더 맛있어요. 아하, 요거 한번 좀 어떻게 또 담아서 보관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이거는 이제 바로 드셔도 되니까 상온에서 하루? 하루 정도? 뭐 하루 정도만 드셨다가 바로 냉장고 넣어두셔도 되고요. 이것도 그 익힌 맛이 또 나는 거죠? 예, 그럼요. 지금 바로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담아서 상온에서 하루 정도 후 바로 드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꼭꼭꼭꼭 눌러 놓으시면 돼요. 네. 네. 자, 요거 미리 좀 익힌 거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맛이 참 잘 드는 게 눈으로도 보이네요. 네. 네. 자, 저희가 요 김치, 우엉 김치, 그리고 또 갓김치를 예쁘게 담아서 또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자. 어머, 너무 멋지게 잘 담으셨어요. 아, 야, 이 우엉 김치는요. 네. 진짜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뭐 하나의 예술 작품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김치 요리. 아, 갓김치와 우엉 김치로 여러분의 입맛을 확 당기는 그런 김치가 완성이 됐네요. 자, 오늘의 김치 완성됐습니다.